이제 대망의 고기를 썰어 보겠습니다. 이게 수비드 기본 등심입니다. 아유, 걷기도 해라. 구워서 고기도 잘 안 썰리네. 일단은 색은 미디움 레어야. 레어에서 미디움 레어 사이. 안 찍어져. 너. 안심. 접시가. 접시가 이런 접시라. 이것도 거의 레어에서 미디움 레어 사이. 거의 레어에 가깝다. 이쪽으로 한번 먹어보자. 이빨 제대로 갈아야겠다 나중에. 먹어봐. 이번엔 안심. 이 훨씬 더 부드럽네. 안심이니까. 확실히 안심이 부드럽네. 뭔가 얘가 고기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. 육즙이 더 많아 얘가 등심보다. 에어프라이어 등심 먹어보시. 거의 수비드랑 비슷해 보이네. 난 얘가 더 맛있어. 더 담백한 느낌이 있는.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름이 기름까지 같이 다 갇힌 느낌이고. 얘는 기름이 좀 더 빠져서 더 담백한 느낌. 그게 딱 맞는 것 같다. 마지막으로 에어프라이어 안심. 리버스 시어링 쪽이 좀 더 맛있어 나는. 스테이크를 다시 만약 스테이크 먹는다면 나는 에어프라이어로 리버스 시어링을 해서 먹을 거야. 수비드보다는, 수비드는 한 2시간 반으로는 솔직히 효과를 모르겠다 나는. 진짜 완전 오래 해서 먹으면 훨씬 부드러울 건데. 수비드를 좀 더 구웠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너무 부드러운 느낌. 씹는 식감이 없다고. 너무 부드러운 느낌이라 약간 에어프라이어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. 네, 이렇게 수비드 티본 스테이크와 에어프라이어 티본 스테이크를 비교해봤는데요. 각 조리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일단 수비드 조리법의 장점은 신경 쓸 부분이 적다는 겁니다. 재료를 진공 포장해놓고 수비드 머신에 넣어놓고 2시간 반, 3시간 이렇게 다른 일 하다가 꺼낸 다음에 시어링만 해주면 요리가 완성되기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면 긴 조리 시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의 장점은 수비드 대비 시간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. 실제로도 에어프라이어로 리버스 시어링 할 때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수비드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단점은 신경 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. 온도 조절도 해줘야 되고 온도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온도를 제대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조리하기 힘들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수비드와 에어프라이어로 조리법을 비교해봤는데 어떤 조리법, 어떤 조리도구가 더 맛있는가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떤 조리법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 좀 더 따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도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 와, 겁나 이상해.